하나로 환자 어디 있죠? 여기 17번으로 가시면 돼요. 고맙습니다. 엄마. 어디 봐. 어떻게 된 거야? 많이 다쳤어? 괜찮아, 엄마. 이걸 어쩌니? 어쩌면 좋아. 괜찮은 거래? 손 못 쓰거나 그런 건 아니지, 그치? 일상생활엔 별 문제 없을 겁니다. 일상생활? 디자인처럼 섬세한 일은 잘 모르는데 정밀 검사 결과 나와봐야 한대. 어떡하니? 어떡하면 좋아? 너무 걱정 마요. 아름아, 괜찮을 거야. 영광이가 고생했겠네. 고마워, 영광아. 엄마 오셨으니까 오빠 먼저 부티크 들어가 봐. 난 괜찮아. 그럼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. 알았지? 그래도 영광이가 같은 직장이라 많은 의지가 되네. 영광, 잠깐만. 너 어쩌려고 이래? 아무리 마음을 숨길 수 없다지만 엄마 앞에서는 조심해야지. 엄마요? 행동 똑바로 해. 제발 엄마 앞에서는 아름이 신경 쓰는 모습 보이지 말란 말이야. 아버지의 말로 제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. 뭐가 어째? 아름이랑 단둘이 출장 간 거야? 어디서 잤는데? 어? 별일 없었던 거지?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? 최영광,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 농담 아니에요.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세요. 저도 고민할 만큼 고민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니까요. 뭘? 뭘 자식아? 아름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요. 부모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축복받고 싶습니다. 이만 가볼게요. 답이 없네. 답이 없어.